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, 생과일 중에 네.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 중에 제일 단 게 대추잖아요. 부은 대추가 지금 이제 수확기가 이래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이래 보면 32브릭스 이상에서 35브릭스까지 이래 나가는데 사과 대추는 25브릭스가 나가려면 그것도 꽤 힘듭니다, 사실은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또 찾아뵙는데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막 한참 수확하시고 이제 판매하시기 시작했네요. 예, 예. 이제 시작한 지 4일 됐습니다. 올해 뭐 열과나 뭐 이런 피해 좀 없으셨어요? 열과가 다른 해보다 유심히 더 그 심해요. 여름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온 지방도 비가 거의 안 왔죠, 많이. 아, 그렇죠. 한 달 이상을 비가 안 와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. 대추 하면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뭐 복조 대추라고 하는 대추를 많이들 심어서 식재를 했었잖아요. 예, 예. 최근에 또 이제 막 사과 대추를 많이들 식재를 하시더라고요. 예, 예. 근데 이제 회장님께서 뭐 30년 넘게 대추를 하셨으니까 예.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사과 대추죠? 예, 예, 맞습니다. 그 복조랑 사과랑 뭐 농사 짓는 거나 어떤 관리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어요? 이 복조는 하다못해 그 건대출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농가 쪽에서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라고 이래 봅니다. 복주는 사과 대추는 그런 거에 비해서 꼭 이 과일을 꼭 3차에 달려야지 그 과일로 이래 팔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1차나 2차에 달린 거는 뭐 크게 과일이 작거나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수확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안 나오나요? 사과 대추는 1차나 2차에 달리는 것은 낙과율이 그렇게 심해요. 낙과율이 심하고 과일 자체에도 그 생대추로 팔 수 있는 조건이 좀 미진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약간 좀 달아도 상품성이 없겠네요.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지금 여기는 제가 다 치워서 이런데 1차에 사과대추가 달리는 것은 쭈글쭈글해가지고 생대추의 그 효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 1차에 사과대추가 이렇게 달리면 거의 이렇게 해서 낙과가 다 됩니다. 그래서 3차에 일을 하려고 보면 강정을 해서 3차에 유도를 해서 그 열매가 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 쪽에서 보면 이 사과대추는 우리 보은의 사람하고는 성격상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과대추는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부여하고 청양 이런 쪽에서 많이 식재가 돼 있습니다. 뭐 경남 쪽에도 뭐 많이 하시는 분 많이 돼 있습니다. 예예. 예. 근데 이제 이게 뭐 최근에 많이들 식재를 하셨는데 농사 짓는 거 면에서 사실 복조랑 그러면은 사과대추랑 비교했을 때 손이 더 많이 가나요, 사과가? 사과대추가 손이 많이 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. 네. 대추의 그 일을 하는 과정에는 비슷비슷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열매가 올해는 태풍이 지금 없지만 태풍이 많이 안 하고 왔을 경우도 낙과일도 심하고 이 농민들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소득 창출이 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이 사과 대추는 조금 그런 면에서 부진한 것 같습니다. 그 방제를 하실 때 뭐 따로 품종별로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? 예, 네, 똑같이 됩니다.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. 방제 자체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사과대추가 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과는 커요. 아니 나무 자체도 좀 뭔가 이렇게 세력이 더 좋다는 느낌이 드네요. 신초 유인을 해가지고 절단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있는 그대로 키웠기 때문에 일반 복조보다는 수영 자체가 더 높다고 보면 됩니다. 그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과대추랑 복조대추랑 이렇게 생과로 먹어봤을 때 뭐 예. 다른 분들은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복조가 훨씬 맛있거든요. 아 저는 이제 그래요. 대추를 이제 사과대추도 한 200여 주 이상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저 복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과대추라는 것은 손님들이 한 번 이래 구매를 하고서 재구매를 거의 없다고 봐요. 그런데 이 복조는 한 번 구매를 한 사람들은 대추가 엄청 달구나 라고 해서 보은 대추를 다시 구매를 이래 찾고 일하는 게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본다든지 뭘 했을 경우 그 대추의 그 고유한 그
단맛이라든지 이런 것이 식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보은대추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.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, 생과일 중에 네. 우리나라에서 나는 과일 중에 제일 단 게 대추잖아요. 보은대추가 지금 이제 수확기가 이래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이래 보면 32브릭스 이상에서 35브릭스까지 이래 나가는데 사과대추는 25브릭스가 나가려면 그것도 꽤 힘듭니다. 사실은 그런 거로 봤을 때 보은대추는 당도 면에서나 우월성은 상당히 가지고 있다 이래 봅니다. 그러니까 올해 좀 다른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비해서 뭐 이렇게 열매 수확 양이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, 작황은? 우리 보은대추가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달리긴 달렸는데 작년에 너무나 흉년이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작년보다는 좀 낫고 완전히 풍년은 되지 않고 평년작은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됩니다. 과가 크기가 좀 작지 않으세요? 작년보다 좀 이제 과가 좀 덜 달린 면에서 네. 과는 좀 커졌어요. 아, 오히려 커졌어요? 예, 커졌습니다. 혹시 수확할 때 뭘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? 수확할 때 주의할 점은 뭐 대추가 그 색도가 70% 이상이 익어야지만이 수확을 하는 거고요. 일단은 이제 그 따시는 분들이 혹시 대추 가시가 좀 너무 뾰족하게 되니까 그거를 주의를 시켜주고 일하고 있습니다. 아니 저희는 그냥 저는 집에 대추나무가 몇 주 있는데 네. 막 털잖아요. 전체로 뜯어 털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. 우리 보은대추는 생과일로 이렇게 이제 과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팔기 때문에 네. 대추 한 톨 한 톨을 소중하게 여기서 앞치마에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대켜도 그렇고 하다못해 따면서 떨어지면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 나무 한 가지에 한 톨을 한 톨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. 대추를 이제 여기 체험하러 오신다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추 과가 상층 부위가 과가 더 커요. 그러다 보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휘어질 때까지 땡기면서까지 뭐 그 대추를 따다 보면 진짜 가지가 뚝 부러지는데 정말 이 농사 짓는 사람 쪽에서 이래 봤을 땐 상당히 안타깝고 좀 그런 면이 그런 데서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따면서도 그렇고요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가지를 될수 있으면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안전하게 따야겠네요. 안전하게 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죠. 왜냐하면 내년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저도 이제 아까 뭐 사모님이 한번 먹어보라고 했는데 나가서 한번 대추 좀 맛있는 것 좀 한번 먹어봐야겠네요. 그러십시오. 네. 올해 이렇게 고생 많이 지셔서 이제 농사 끝내시는 상황인데 저희가 혹시 구독자들 이렇게 통해서 네네. 대추 이렇게 사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네. 우리 회장님 또 과일 산업에서 최우수상에 빛나는 기억 네. 있으시지 않습니까? 예예. 보은에서 최고 농사 잘 짓는 우리 회장님 대추 맛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요. 다음에 또 뭐 농사 관련된 거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